내 삶을 돌아보는 사표. 강연회가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단상쪽으로 달려가 목사님 저예요, 저 창석이에요 라고 소리쳐 인사를 드렸던 일도 또렷이 기억난다. 어떻게 네가 여기 왔느냐 라며 나를 돌아보시던 목사님의 얼굴에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적 사목활동을 선택함으로 인해 목사님의 삶에서 연행과 감금은 일상이 됐고 1980년 광주 양림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에는 또 그만큼의 고초를 겪기도 하셨다. 문익환 목사님 등의 종교인은 물론 윤보선,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조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외당숙의 모습은 늘 존경스러웠고 은명기 목사님의 행적은 언제나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표로 기능하고 있다. 목사님이 3.1 구국선언 12명 서명제 한 사람으로 옥고를 치를 때, 광주항쟁으로 또한 고초를 겪을 때, 그리고 1996년 영면에 들며 자신의 남은 육신을 전북대 병원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시기까지 늘 목사님의 삶은 당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았다. 외당숙 시신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현장에도 나는 가족 신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치열했던 삶을 소박하게 던지고 훌훌 떠나시는 마지막 모습 앞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고별기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돌아가신 뒤 살펴보니 세상에 남기신 것이라곤 낡을대로 낡은 13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다. 청빈한 삶을 산 성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뵐 수 있었다고 늘 생각한다. 이와 같은 아쉬움 탓에 나는 평생 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운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 목사님 10주기에 남긴 주도사를 언제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두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은명기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독신한 신앙심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표상이었습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청빈한 생활로서 일생을 보내는 우리들의 사표였습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사랑의 전도사였습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자기를 희생하듯이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유신 독재에 과감하게 저항하여 참혹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은명기 목사님은 또한 명예도 부도 어떠한 특권도 바라지 않고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성자였습니다. 우리는 은명기 목사님이 계셨기에 하느님을 믿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명기 목사님과 같은 시대의 생을 누렸던 우리는 한없이 긍지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명기 목사님께서 하느님의 품 안에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느님이시여, 은명기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2006년 11월 4일 김대중. 아버지의 파산과 손 넘어 언덕배기 맨 꼭대기 집.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 삶이 비교적 풍요롭고 유복한 환경 내에서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후 내 삶은 거대한 풍랑에 휩쓸리게 된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파산으로 졸지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린 시절에 자부심이기도 했던 큰 집에서 내쫓기듯 빠져나온 우리 가족은 예수병원 아래 선 넘어 조선시대에 서원이 있었던 곳인데 서원 넘어 동네라는 뜻. 언덕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맨 꼭대기 집에 약간의 세간살이만 들고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 방이 비좁고 동네가 원래 다니던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여학교 다니던 손이 누이들은 이내 어머니 쪽 친척 집으로 각각 흩어져 선 넘어에는 부모님과 나, 손 아래 여동생들만 남게 됐다. 순식간에 가정이 해체되어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 집안의 가장인 아버님은 과로와 화병에 쓰러지고 마셨다. 창졸간의 일이고 당시 어떻게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던 나이였던 터라 처음엔 부도나 새빵과 같은 말들이 주는
불길한 느낌도 실감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새로운 생활의 변화는 시작됐다. 장남이 아버지 노릇해야 한다. 산동 내이고 공동 우물을 사용하던 때여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왕복 1km의 거리를 물지개를 지고 식수를 나르는 일을 해야 했다. 당시 집 주변은 온통 미나리 꽝이었고 뒷산에는 주인을 알아보기 힘든 봉부들이 있었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금세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나는 집안의 기대와 주변의 칭찬, 그로 인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아이였다. 당시 나라 안에서 서울에 있는 경기 중이 최고 중학교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님께 중학교는 서울에 가서 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패기만만한 모습은 순식간에 시들었다. 당장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못 되어 점심시간만 되면 교실 밖을 배배하며 전전긍긍 눈치를 보다 보니 어깨는 처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마저 피하는 신세가 됐다. 금세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될 터이지만 내 입으로는 집안이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겠다는 오기만이 내 안에 남고 긍지나 자존심은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상처 입은 외톨이 꼴이 되고 말았다. 집안에서 이대독자라고 극진히 걷어먹인 덕인지 당시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체구를 가지고 있던 터라 태평동 고사동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살았던 나는 당시로선 정주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지역이었던 중화산동 선 너머로 들어오고 보니 자연스럽게 옛 동네 옛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고 당시까지 내 기준으로는 거친 언사를 내뱉던 동네 왈자 같은 친구들과 새롭게 사귀어야 했다. 다가산과 태극산에서 병정 놀이를 하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한병로 앞까지 의기양양하게 진출해 친구들과 기둥빼앗기 놀이를 하던 시절, 성악가를 꿈꾸며 공부하던 큰 누이를 두고 커온 탓인지 당시 전주방송에 나가 최용장군이라는 동요로 주장원을 하기도 했던 일,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들은 순식간에 아득하게 먼 곳으로 흩어지고 내 안에는 척박한 가난과 상실감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선 너머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이미 중학교 진학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그로 인한 강퍅함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 또한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처지라는 것을 깨달은 데는 오랜 시간이 걸지도 않았다. 당신에게 중학교 진학조차 못할 형편이라는 현실인식은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고 그 절망감과 치욕감이 인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끌어냈다. 어머니의 눈물의 방황 끝. 어차피 중학교도 못 갈 신세이고 이렇게 물지개나 지고 다니다가 장정 노릇하게 되면 일품팔러 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기둥 같은 게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곤 했다. 병석에서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여기저기 흩어진 가족 걱정에 늘 돌아앉아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다 보니 난 늘 밖으로 나돌게 됐다.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시시껄렁한 행색으로 어디 서리할 만한 것은 없나 작당을 하고 있는 악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그때 날마다 나를 잡으러 다니고 매섭게 회초리질을 하고 난 뒤에는 품에 안고 다독이며 울먹이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혼란과 자멸의 길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창석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엄마는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은 심정이다. 어머니의 말씀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근심 걱정이 많을 텐데 갑자기 반항기에 들어선 외동 아들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쏟아야 하다니.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나 엄마나 우리 집안은 영영 망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내 스스로를 질책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각성이 이때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눈물, 가장 순수한 염려의 결정, 얼어붙어가는 어린 자식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밖에 없었다.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집안이나 나나 모두 어수선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던 시기가 흐르고 결국 나는 초등학교 졸업장만 안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다.
내 삶은 이처럼 초등학교 졸업 시기부터 풍랑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지 전초에 불과할 뿐 이후 계속되는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난 내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최초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에 가고 싶던 초등 졸업생. 의무교육이 확대된 지금은 상상이 힘들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았고 또 그 당시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러 신입생을 선발하던 탓에 진학을 못하고 재수를 해야 하는 이들도 꽤 많았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학교 입시 재수생이라고 하면 어쩐지 놀림거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 대입 재수생 혹은 고입 재수생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동정과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기초적인 초중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형편 때문에 진학을 못한 것이었지만 중학교조차 진학하지 못했다는 현실은 나를 더욱 위축시켰다. 어머님의 눈물 어린 호소 덕에 불량 소년이 될 뻔한 일탈과 방황은 멈췄지만 막막함은 더했다. 초등학교 6학년 일대는 집안은 몰락했다 해도 초등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내던져진 어린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적으로 재건 붐이 일고 있었지만 나처럼 어린애가 어디 가서 돈 벌 데가 있을 리 없었다. 더욱 나빠진 집안 형편. 집안 형편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그저 화병이라고 생각했던 아버님의 병증이 사실은 당뇨와 신부전증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통고를 받기도 했고 나보다도 더 진학에 시급했던 손이 누이들도 줄줄이 진학의 기회가 봉쇄되기 시작했다. 당시 누님들은 수업료를 못 내서 교실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었고 어머님이 삭바느질 일감을 얻긴 했지만 그 돈으로는 아버님 약값 대기도 빠듯한 지경이었다.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가재 도구들을 팔아 그야말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였다. 정말 온 가족의 앞날이 깜깜하게 그지없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입학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꿈이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 놓여있던 내게 구원의 빗줄기가 내려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만 1년이 다 되거든 무렵 오두막 같은 우리 집을 찾아온 외삼촌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데 이렇게 둘 것이냐며 등록금을 당신께서 낼 테니 진학을 시키라며 어머님을 설득한 것이었다. 외숙의 함자는 석기로 앞서 언급한 은영기 목사님과 같은 학렬자를 쓰고 있었다. 외숙의 도움으로 신흥중 극적 입학. 앞길을 타개할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절 외숙이 베풀어준 호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위축될 대로 위축된 가족들 사이에서 내 진학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서로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종의 금기였는데 외숙이 그걸 깨뜨려준 셈이었다. 이미 전기 중학교 시험은 마감된 상태여서 나는 당시 후기 중학교였던 신흥 중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1967년 신흥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입학금과 등록금은 외숙이 내주셨지만 교복이나 교과서 등을 갖추는 것도 당시 형편은 부담스러워 현재 흥지서림 근처에 있던 중고서점을 뒤져 간신히 교과서 구색을 맞춘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구하지 못한 책도 있었고 대마로 만든 싸구려 교복을 구해 입어야 했지만 마음만은 천혜를 다 얻는 것 같았다.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교문을 들어선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꾸기조차 힘든 일 아니었던가. 그리고 신흥중학교 입학했다는 것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큰 위안이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당 숙인 은명기 목사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탓에 지난 1년의 공백으로 인한 곤고함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학교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흥중학교는 호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미션스쿨이다. 같은 울타리 내에 신흥고등학교와 함께 1900년에 개교했고 일제 때 호남 지역 반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의 길을 걸음했으며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5.27 학생 시위를 벌인 학교라는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였다. 누구나 다 자신의 모교를 자랑스러워 하겠지만 나에게 신흥중학교 시절은 이후 인생 행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 시작되고 내가 보다 단단하게 여물던 때였다. 신흥중학교 입학하면서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불렸던 창석이라는 아병 대신 호족에 등재된 대로 서거석이라는 현재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